성철스님 101번문 53회 차지요 음, 여러분들 그 교재 2권 77페이지인가요? 진실한 경계 이재설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 말았어요. 그치요? 이재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했어요. 뭐가 이재여요? 진 속이 이재예요 여러분들 사찰에 가면요 음, 뭐가 있어요? 일주문이 있어요. 일주문. 사찰 들어가는 경계에 일주문이 있는데 일주문을 경계로 해서 안에는 진계, 밖에는 속계. 속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세간이라고 해요. 세간. 어, 진계는 뭐라고 해요? 출세간이라고 해요. 출세간. 어. 출세간. 그럼 세간과 출세간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세가는 오용락의 세계, 출세가는 공의 세계. 그래서 일주문을 기준으로 해서 밖에는 속개요, 안에는 징계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진속불이여지 돼가지고 진속불이 징계와 속개가 둘이 아니어요. 그러면 속개도 징계와 같이 둘이 아니어지 되는데, 지금은 뭐 징계가 속개와 같이 둘이 아니게 됐어. 요 그래서 오형나게 더 찌든 게 밖에보다 뭐예요 요즘은 아니야 이렇게 진속뿌리가 됐어 부처님이 요구하는 진속뿌리는 뭐예요 밖에를 안과 같이 되라 그랬는데 거꾸로 아니 밖에처럼 된 거예요 근데 진계와 속계도 본래는 둘이 아니어요 왜 결국 속계에서 진계로 넘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반야바라밀다 심경이라 그래.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거 이게 속계에서 진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보면 차 안도 피 안도 보여 없는 거란 말이에요 속계도 진계도 없어요 그래서 진속부리라고 하거든요 다 공의 세계예요 아까 복도 화도 없다라고 했죠 다 공이었다라고 진도 속도 다 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분묘를 해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진실한 경계 이재설이다라고 이제는 법상 중에서라는 이경이재가 아니라 바로 언교이재다라고 했는데 말과 가르침이 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경이제다 하는 것은 법상종, 성실종에서도 주장한 것인데 세속제와 제1의제의 이제를 진리 형식으로 본다 제1의제가 바로 진제예요. 제1의제가. 그래서 우리 분류에 추구하는 건 뭐예요? 진속이 없는 제1의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간의 도리를 설하는 세속제는 중생에게 진실이고 출세간의 도리를 설하는 제1의제는 성현에게 진실이다. 야! 바로 속죄는 중생한테 진실이고 진계는 성현들한테 진실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면 성현과 본부가 따로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성현과 본부가 따로가 없단 말이죠. 따로가 없어요. 그래서 본부와 성인에 따라 진리 자체에 두 가지가 있음을 설한다라고 했는데 삼론종의 언교이제에서는 자, 삼론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가 삼론이라라고 했어요? 중론 백론, 십이문론, 요게 삼론이라고 그어요 삼론 중에 요체다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 뭐예요? 중도를 뜻해요. 중도. 중도다라고 하는 건 진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색과공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요. 그날 이재를 교회의 수단으로 본다는데 진리와 도리로서 이재가 아니고 범부와 성인을 교화하기 위한 설법의 형식 또는 수단으로 이재를 살았자 이제 답이 나왔어요. 이재를 왜 만들었어요? 이제를 왜 만들었어요? 방편으로 만든 거예요. 초보자들한테, 진속이 없어, 다 공이야 하면, 초보자들은 뭐라 그래요? 왜 없느냐고, 오용락이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왜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공이야 라고 했다가, 어, 너를 알아듣게 하려면 이거 공으로 얘기하면 평생 못 알아듣겠구나. 해가지고 쪼갠 거예요. 진속으로 그래 있어 다 있는데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공수의 공수거라 원래는 공이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중에 공으로 돌아가 단지 있는 부분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의 허상으로 보이는 거야. 달빛이 연못에 비치는 것 같은 이치야 근데 본래 다른 위에 있잖아 하늘 위에 있잖아. 우리는 본래는 공이야. 근데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건 전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현상으로 보이잖아. 이것이 바로 속계야. 하지만 현상이 실상이 되고 다시 현상으로 넘어가면 공으로 돼서 넘어간다고 라 했죠. 황운경의 이치에서. 이렇게 놓고 볼때 이걸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불승 하나뿐이 없는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불승 하나로 가르치면 못 알아들으니까 연각, 성문, 보살승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불승이 되는 거야 해서 이제는 성문, 연각, 음, 보살승은 없는 거야. 그때 가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법자나 불자들은 본래 모습은 모르고 현상의 모습만 보고 맨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달라고 그러고 재앙소멸해달라고 그러고 소원성취해달라 이게 전부 현상, 나타난 현상. 순간에 아침이슬과 저녁영이 왔던 그 현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숙하다는 건데 그 요체를 스님들도 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답답해요. 이러한 이제론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발전적인 구조를 지닌 것이 3종, 이제, 이재, 4종, 이제다라고 했어요. 이제 쪼개는 거예요, 더. 중생들을 위해서. 근본 뜻은 당시에 어, 성행하던 비담종, 성실종, 섭론종 등의 이제설을 차례로 물리치고 언어를 잊고 생각을 끊는 진실한 경계를 주장하곤. 자, 언어를 끊고 생각을 끊고 진실한 경계를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언어도 전부 거짓말이고, 그지 렇 않아요? 또, 생각도 거짓말이고, 글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계단식으로 해놓은 거지, 일단 그것은 다 알고 보니까 다 소용없는 거다.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약이에요. 그래서 팔불에 의한 중도, 팔불설은 지난번에 설명해 줬어요. 삼론 중에서는 이 밖에 중론에 처음 나오는 불생불멸, 부단불상, 불일불이, 불레불거. 이게 8불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반야심리에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것이 다 뭐예요? 알고 보면? 바로 8불설에 해당하는 중도의 논리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8불은 8가지, 여덟 가지의 부정을 설한 게 8불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생멸이 없고, 그죠? 단상이 없고, 끊어지는 것과 항상 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하나와 다른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오고감이 없다. 이게 팔불설이에요. 이게 중도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불생불멸, 나고 멸하는 게 없고, 짧고 항상, 끊어지고 항상 하는 게 없고, 하나와 다른 것이 없고, 불레불고,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다. 이게 결국은 중도의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도를 밝힌 것이라 해서 팔불중도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중도상에 꼭 들어가는 게 팔불중도예요. 팔불중도. 그러니까 진도 속도 뭐예요? 부진, 부속이라. 그러니까 진도 속도 없는 것이다. 이 논리가 나오는 게 바로 중도 사상이에요. 이것은 중생들이 제법에 대해서 미혹된 견해를 일으키는 생멸단상 이위 거래에 여덟 가지 미혹을 하나하나 부정하여 중생들의 미혹을 씻어 없애므로 이 팔불의 중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팔불의 기초를 해서 중도의 지극함을 논하는 이론으로 세 가지 중도설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팔불 중도를 이해시키기 위해 세 가지 중도설을 또 논을 해요. 자, 세 가지 중도설은 불의 중도다. 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뭐예요? 불이사상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화엄경 법성계 청기질이 뭐예요? 법성원용 무이상 둘이 아니다. 좋고나쁨이 둘이 아니고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고 선과악이 둘이 아니고 유무도 둘이 아니고 뭐예요? 부처와 중생도 둘이 아니다. 진속도 둘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언젠가 얘기하지 않아. 응? 상주에서 어, 그경허 큰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금강경을 법문을 했어. 그때 어, 강원도 화천 사람이죠. 오대산 상원사에서 열반하신 방한왕 큰스님, 조계종이 성립이 되고 조계종 일대 어, 종정을 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그 양반보다 더 빨리 우리나라 해방되면서 총정을 하셨던 분이 석전박영호 대종사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든 조계종이 만들어지면서 초대 조계종 음~ 총정을 어, 하셨던 분이 방한암 스님인데 방한암 스님이 경호 스님 제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음~ 하루살이의 생명이 굉장히 짧다 그런 거 보면 우린 참 길다라고 하고 그래도 우리는 저 산에 비유하면 너무 인생이 짧은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경허스님이 대뜸 그러잖아. 야 이녀석아 너는 맨날 반야신경을 외운다고 껍질거질 대고만 도대체 길고 짧은 건 어디서 기나온 거냐 하는 얘기. 길고 짧은 게 없는데 뭘 길고 짧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너한테 반야신경 입으로만 했냐? 헛했냐? 미친놈 아니냐 이거. 주둥이로 하지 말고 내용을 뜻으라 을 그러는데 맨날 말로는 뭐 불생불멸 부증불감하다가 무슨 뭐 길고 짧은 걸 얘기하냐? 하고 야단을 치지 않아요. 바로 우리 불교 사상이 뭐예요? 불이 사상이야. 길고 짧은 것도 없고 행복도 불행도 없어. 응? 신랑이 3일 만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는 게요? 나을 것이다. 매일 매일을 잡으면 뭐에 안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일주일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무지빨리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길고 짧음이 어디에 있어? 내한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길분 것 짧은 것도 없어. 아도화상이 현창화상한테 법문을 배우고서는 어떻게 돼요? 신라 쪽에 제일 전 법문 그 법을 전한 분 아니야? 아도화상이 응? 현창화상이. 이 자기 주장자를 갖다 놓고 이거를 자르지도 말고 꺾지도 말고 불태우지도 말고 이걸 조그맣게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도 화상이 어떻게 돼? 밖에 나가서 큰 나무를 하나 잘라다가 그 옆에 딱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짧아졌잖아 상대적으로 상대성을 위해서 그리고 저 뻐꾸기 소리가 나는데 누가 없애겠냐 하니까 아무도 못하니까 아도화상이 자기 동료들한테 나하고 반야심경 좀 같이 한번 읽어달라고 해서 반야심경을 읽다 보니까 뻐꾸기 소리가 들려야 들려요. 그리고 없어져 버렸어. 없애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야. 그 얘기예요. 바로 응. 그래서 이것은 세제와 진제, 세속제와 진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3제인. 이제 한명 이제 한 명은 뭐요? 바로 세속과 진제와 다 포함한 거. 이거를 이제 한 명이라 그래요. 각각 세제 중도, 진제 중도, 그리고 이제 한명 중도라. 어, 세상의 중도 또 진제의 중도 또이두 가지를 다 합한 중도. 이거를 이제 한명 중도라고 그래요. 이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 있어요. 이세 가지 중도서 기본형을 제시하면 세제 중도는 불생불멸을 말하고. 세제 중도는, 또, 진제 중도는 비불생, 비불멸을 말하면, 웃기지 않아요? 세제 중도는 불생, 불멸을 말한데, 그럼 세속제에서는 생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진제 중도, 공안 이치에서는 뭐예요? 비불생, 비불멸이 뭐예요? 불생도 없고, 불멸도 없다. 생하지 않는 것도 없고, 멸하지 않는 것도 없다. 요두 개를 합하면 무슨 사상이 나와요? 법화 사상이 나오잖아 비유 비무 여규 영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응? 마저서님한테 직심즉불이다라고 배웠다가 나중에는 비신비불을 하니까 노인 내가 늙어서 뭐하는 소리야? 난 그래도 직심즉불이다 하니까 열매가 익었거나 익었구나 해가지고서는 깨달음 인증해주잖아요. 그 얘기야. 직심 즉심, 직심불이나 비신비불이나 같은 얘기어내나 그러지 않아요? 불생불멸이 속계에서는 깨우쳐야 되지만 공계에 가면 비불생 비불멸이요. 불생이 아닌 것도 아니고 불멸이 아닌 것도 아니다니 있지. 그러니까 이게 합하면 비유비무 역여의 법화사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명 중도는 비생멸 비불생멸을 말해. 비생멸 비불생멸. 여기에서 확쳐졌어. 생이 없고 멸이 없고 이러다가 생이 아닌 것도 없고 멸이 아닌 것도 없다하다가 바로 뭐예요? 생하고 멸하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 뭐예요? 생하고 멸하고 하는 게 불생불멸, 멸하는 거 아닌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좀 복잡하게 됐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 공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래도 공, 저래도 공, 이래도 공. 세 가지가 다 뭐예요? 공의 중도 사상을 나타내는 불의 사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잡해요? 한 개도 안 복잡해요. 글자 하나 하나 따져봐. 말이 비생멸 비불생멸이라고 하는 건데 생멸이 뭐예요? 아닌 것도 아니고, 아 생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생멸이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는 얘기. 이와 같이 중도를 세 종류로 구성한 게 불이 중도를 주창하고자 한 것. 결국은 다 뭐예요? 불이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두공, 철해두공 길장스님의 삼농교학 이상의 교두를 정리하면 이재의 기초에서 3중, 4중으로 전개된 이재설은 파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파사가 뭐예요? 삿된 것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건데 삿된게 뭐예요? 있다, 없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선악이 있다, 부처와 중생이 있다. 이게 삿된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 복을 받아라, 공덕을 쌓아라, 업장이 있다, 업장을 소멸하라. 이건 전부 뭐예요? 사도예 사도. 사법. 있다, 없다에 빠지는 건 사법. 참 뭐예요? 중도. 중도의 위치에 빠지는 게 정법이에요. 그래서 중도 사상이, 불의 사상이 정법이고, 일반 절에서는, 복을 받으세요. 복지으십시오. 공덕사세요. 업장 손을. 이건 참모 뭐예요? 불법이 아닌 사법, 사도법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 삿된 법을 깨뜨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8불에 별 변론된 8불, 8가지 중도설이죠. 3가지 중도설은 바로 현정에 활약을 한 것이다. 현정은 뭐예요? 바른 법을 나타낸 것이다. 무슨 법? 중도법을 나타낸 것이다. 파사? 있다, 없다, 선악, 유무, 뭐, 부처와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파사. 삿된 것이 깨뜨리고, 바로 현정.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이 하나도 없는 이런 걸 나타내는, 8불 중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활약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여러가지 삼론교학의 성론입은 고구려 승랑대사의 학설에 연안한 바가 적지 않다. 자 우리 고구려 승랑대사한테로 넘어와요. 길장의 임종시에는 태어나서 죽으나 본래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뜻을 말한 사불포론을 남기고 75세로 결과부자하여서 천하했다. 자, 길장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불중도설 그런데 길장은 또 죽는 것도 멋있게 얘기를 했어요. 태어나서 죽으나 본래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구름이 형성이 됐는데 본래 구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본래 없었는데 구름이 생겼어요. 그럼 구름이 태어난 거예요? 구름이 없어졌어요. 구름이 죽었어요? 변해간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태어나고 죽어요? 지수화풍 4대가 화합됐다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죽으면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지니까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한테 천도제를 지내요? 아주 웃기지 않아요? 천도제 하려면 자비정사에서 해야 만 원씩만 내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지 말고. 스님들 열 분이 와서 뒤집어 엎어 놓는데도 만원 하잖아. 거의 다 음식비 만 원, 옷까지 하면 만 원, 삼만이면 어, 엎어지는데 그걸 삼천만 원을 주고야? 나머지 돈 여러분들 가족 동반해서 유럽 여행 갔다 와. 그럼 여러분들 마음 편하지? 그게 천도지. 웃기지 않아? 응. 이처럼 대사의 초연한 경제에서 열반을 맞이하는 모습이 드러나므로 그가 단지 문자에 집착한 교학생만은 아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길장 스님이 어 그런 너무 많이 남겨놨는데 깨달음에 적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논설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꼭 교학승만은 아니었다. 정말 깨달음이 많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후 현장 스님이 전한 법상종이 흥계하면서자 여러분들 현장 스님 하면은 누구나 다 알아요. 육3삼 년에 어, 손오공, 음, 저원웅, 음, 또 음, 사오정 이렇게 데리고서는 원래는 저팔계가 아니라 저오능이에요 응. 저오능, 사오정, 손오공, 저오능. 그래서 오자돌림이오자돌림 그래서 세신중인데 신중을 데리고 17년간 인도에 가서 경전을 대승경전을 가지고 왔잖아요. 650년에 그러면 그 내용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268글자, 270글자의 마바냐바라넬다심경이 바로 현장스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됐든. 현장 스님이 반야신경을 만들어 놨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론, 백론, 뭐 십이문론, 어, 중 지도론 이런 거는 다 200년대, 300년대 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런 걸 놓고 보면 반야신경이 6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걸 보면 400년 전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뭐꼭 관세음 보살님이 주어서 가져왔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 현장 스님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합리화시켰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어요. 어떻게 됐든 결국 우리 반야심경이 전부, 음, 중도사상인데요. 그럼 현장 스님은 뭐였냐? 법상종을 만들었죠. 법상종. 법상종을 모르더라고. 현장 스님까지만 알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법상종을 홍기하면서 삼론종은 세퇴하였지만, 삼론종은 일찍 시작했지만 세퇴가 들어가요. 법상종이 일어나요. 그러나 길장스님의 삼론교학은 고구려와 일본에까지 전파가 되었다. 자, 그러면 길장스님의 삼론교학, 그 중론, 백론, 음, 이문론에 대해서는 뭐예요? 계속 반야심경에도그 내용이 나오니까 이어져 내려왔다. 그리고 고구려까지 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중간론의 정의. 그러면, 중간론은 무엇이냐? 중간론은 무엇이냐? 어, 성철 스님이 처 어, 어 101법문이요. 굉장히 내용이 어려운데. 근데 잘들 보세요. 뭐 아시고 보는지 모르시고 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잘보세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성철 스님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제가 오히려 설명을 성체 선생님 깨우친 만큼 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름 어, 최선을 다해 사고 있는데 그나마래도 제가 지금 해설 해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여요 그런 말씀하시면 돼요. 어. 얼마나 어려우면 거의 한 분도 해설 한 분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길장 스님은 중론 또 중간론이라는 책 제목으로 중도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중간론의 명제된 해석이 길장 스님의 저서로 쓰 있는데 여기서는 중반론 소와 삼론 현의에 대해서 일부 발췌했고 이들의 내용은 서로 비슷합니다. 그 중론 소 소다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요 논이 있고 소가 있어요 논소 논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역대 큰 스님들이요, 어그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해놨잖아요. 이걸 논이라 그래요, 논. 그런데 약식으로 해설해 놓은 걸 뭐라 그래요, 소라 그래요, 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경전에 대한 해설을 해놨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논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누구 거를 원효대사 금강삼매론. 근데 외국에서는 그것을 소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금강삼매론 소. 그래서 논과 소를 우리는 같이 써요. 그래서 그 금강삼매경 원효대사의 해설에는 금강삼매경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해 드릴 건데 이건 어디 다른데 가서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라. 근데 해 드릴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삼매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외국에서는 금강삼매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쳐서 금강삼매론소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스님들 가운데 부처님 말씀을 풀어가지고 논이라는 소리든 소라고 하는 소리든 듣는 건 원효대사의 금강삼매론 그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의 스님들은 얼마나 공부를 뭐예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경전 해설에 대한 인정을 못 받아서 원효 스님이 쓴 금강산매 경 논소 이거 하나뿐이 왜그인정을못 받아요? 무슨 기인줄 알겠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원효 대승 원효 스님 하나만 스님이라 그러지 다른 분들은 스님으로 치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 스님들은 더더욱이 한국에서는 다큰 스님인데 외국에서는 근데 미국 가서 물어보니까 아. 사우스코리아마? 아, 사우스코리아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뭔 소리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노릇이냐. 아니냐. 어떻게 됐든 소 자에 대해 설명하느라고 했어요. 중론 소. 소. 약식으로 해설해 놓은 거란 얘기죠. 중은 시소전질이요. 노는 신응전지견이 사물이 불섭이요. 무교불술이라 중은 재불보살 소행지도요. 중은 소천의 치요. 노는 능전의 가르침이니. 중은 모든 사물의 이치요. 중. 중도의 중자요. 예시소전질이요 모든 사물의 이치요. 노는 모든 사물의 가르침이니. 자, 중. 중. 중도의 이치를 중이라고 해요. 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의 가르침이니. 바로 이것은 이치에서 포섭하지 않음이 없고 이치를 따져서 포섭되지 않는 것이 없고 가르침에 있어서 거두지 않음이 없느니라 가르침에 있어서 전부포용이 되느니라 중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능히 행하는 도요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또한 중은 모든 이치요 노는 모든 가르침이니 중은 모든 이치요 노는 모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요건 이치요 요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중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론 이것을 관하는 것을 중간론이라 그러고 중론은 이치에 대한 논의 이게 중론이에요. 그래서 중론은 중도사상을 설명한 거예요. 답 나오죠? 요걸 관하는 것이 중간론이 에요 합장들 하시고요. 관은 위제불보살응관지심체불관변어심성하고 칭지위경보살관변어심슨오명지위로니라나무호니다관은관은 이것을관하는걸관이라 그래 그럼. 모로 관해요 관할 때 눈으로 관해요 귀로 관해요? 그렇죠. 마음으로 관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은 모든 불보살님이 능히 관하는 마음을 말한다라고 했어. 마음. 모든 부처님의 관은 마음의 분별을 반 발을 입으로 설명해서 그 것을 경이라 하고 자, 이것을 입으로 설명한 것을 경이라 그러는 게경 말씀 경자. 경이라고 보살에 관한 마음의 분별을 하는 바를 입으로 잘 설명해서, 자, 마음으로 관한 것을 설명해서, 그것을 논이라 이름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말한 것을 정이라 그러고, 마음에 느끼는 것을 설명한 것을 논이라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에 대한 마음으로 깨달은 해설을 우리는 논이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줄 알겠어요? 그래서. 경은 그대로,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하는 거고, 이 경을 마음으로 봐가지고 논한 것을 바로 논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관 논은 바로 중은 진리요, 논은 논한 것이요, 관은 마음으로서, 이치를 따져서 논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은 불보살의 도요, 관은 바로 마음이다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네,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성철수님 백일범 제 오십삼 회차석일봉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좋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건 상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 계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율봉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